제가 수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올렸죠. 그러면서 모방 이야기를 했어요. 초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수필과 자기가 사랑하고 꼭 이런 걸 써보고 싶다. 그러한 작가의 작품을 모방하게 된다. 이 모방이 창작,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창작이라는 의미에서는 창작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 그러나 시작은 모방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방을 하게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요. 이것은 나중에 위대한 창작가가 된 그러한 작가들 또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방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모방을 해도 100% 모방은 없거든요. 자기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10%인지 30%인지 몰라도. 그리고 그 10%, 30%그 부분은 창조적인 거예요. 그 창조적인 비율을 10%에서 20%, 20%에서 30% 이렇게 늘려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창조적인 부분이 더 많아지고 모방되는 부분이 적어지는 기점이 있겠죠. 50%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죠. 70% 정도 되어가지고 훌륭한 작가의 영향력이 한 30%는 있지만 내가 내 나름대로 쓴 부분이 한70% 된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창작이라고 해야죠. 그럼 작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모방부터 시작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제가 한국 수필가 중에서 피 천득 선생님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저 나름대로의 또 발언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가로서 추천을 받고 작가가 됐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창작한 작품이 감히 피천득 선생님의 명작에는 비할 바가 못 되죠. 제가 수필가가 된 초기에 그때 이제 수필 문학이라고 하는 수필 전문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발행인이 김승우 선생님이신데 그분을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수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피천득 선생님의 5월이라고 하는 수필이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수필을 보자마자 외웠거든요. 짧기도 하려니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운율이 있고 그런 글들은 제가 잘 외워요. 시라든가 이렇게 운이 맞춰져 있고 리듬이 있는 글들은요. 그냥 산문은 잘못 외워요. 근데 운율이 있으면 잘 외우는데 이 5월이라는 수필을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워드리면서 이거 너무 좋아요. 꼭 이런 거 써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한번 써보세요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 넘었죠. 아직도 5월 같은 명작을 쓰기는커녕 비슷하게 모방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방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피천득 선생님의 작품 중에 제가 세 편을 특별히 명편으로 꼽는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수필. 두 번째가 인연, 세 번째가 5월인데요. 수필은 비유가 많이 등장한다는 점에 있어서 시적인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시적인 수필로서는 수필. 그다음에 이야기, 서사가 훌륭한 것으로서는 인연. 그리고 시적이면서 서사적이기도 한두 가지를 잘 조화시킨 5월. 이세 편을 명편으로 꼽는다. 이렇게 됐는데, 5월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슷한 작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인연, 그 아사코와의 그 인연 이야기, 사연 이야기, 그 이야기도 저는 그렇게 쓸 만한
아주 아름다운 사건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없어서 아직도 역시 시도도 못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천득 선생님의 3대 명편 중에서 5월 아직 흉내도 못 내봤어요. 그리고 2년 역시 시도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 남았죠. 수필. 이 수필은 다릅니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모방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방이 완전히 모방해서 끝났는지 혹은 모방이기는 하지만 김정빈만의 창조성이 있어서 아주 멋들어지게 되었는지 그거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작품이 왜 유명해졌을까요? 첫째로는 그것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우리 세대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려 있었고 특히 교과서에 실린 글이 좀 많습니까? 교과서에 좋은 수필들도 많이 실려 있었고 수필 아닌 것도 많이 실려 있었죠. 그 중에서도 수필로서 지금 저희들의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청춘예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필, 그 다음에 나무라고 하는 이양하 선생의 수필, 혹은 이양하 선생의 실록예찬, 기타 등등 몇 편의 수필들이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필만큼 강력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수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인연이라고 하는 작품도 교과서에 실렸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우리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들이 학교 다닐 때 실렸어요. 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한테는 수필이란 수필이 그만큼 도드라지게 인상적으로 남은 것인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첫 구절 때문에 그래요. 첫 구절이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딱두 단어 수필 이라고 하는 주어, 청자 연적이라고 하는 수로 딱두 단어로 딱 시작을 해요. 이 간결한, 이 박력, 이 산뜻함, 거기다가 비유가 얼마나 정말로 산뜻합니까? 청자 연적, 청자이긴 한데 조그만 연적, 정말 새롭고 참신한 비유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대부분의 작가 같으면 거기서 중언부언해요.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이렇게 시작하지도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수필은 청자 연적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길게 말을 하거나 내가 얼마 전에 덕수궁 박물관에 가서 청자 연적을 하나 보았다 그러면서 아 나는 생각했다 수필은 청자 연적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써요. 그런데 비선생님 그렇게 안 쓰죠. 바로 중언부언 안 하고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바로 수필은 나니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문장 안에 난, 학, 여인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두 문장에 네 가지 비유가 벌써 나와요. 이 압축적인 글쓰기 이것이 너무나 산뜻하고 그 비유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이두 문장만 읽고 나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문학 전문가, 수필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외워버리게 되고, 외우지 못한다고 해도 또 문학 전문을 하지 않고 일반인이라고 해도 그 인상은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비천득의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이 뛰어난 점이에요. 인연이라고 하는 작품은 도입부에서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좀긴 글이기 때문에 잔잔하게 가면서 점층적으로 이제 무드를 쌓아 나가는 것인데, 이 수필은 첫 구절에서 산뜻하게 시작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5월이라는 수필도 첫 구절이 아주 산뜻하죠.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그것도 정말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만은 수필과 비교할 때이 청자 연적, 수필은 청자 연적 여기에 비교할 때좀 길어요 문장이.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 그러니까 5월은 얼굴이다 이렇게 두 단어로 한 것이 아니라 얼굴은 얼굴인데 청신한 얼굴이고, 청신한 얼굴이긴 얼굴인데 21살 얼굴이고, 21살 얼굴이긴 얼굴인데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많이 붙어 있죠. 그게 멋들어지니까 그것도 훌륭합니다만은 이 수필이라는 수필은 그런 거다 빼버리고 앞에 정자연적의 뭐 산뜻한 우아한 아름다운 이런 말 없이 수필은 정자연적이다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필이라는 수필이 우리에게 인상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비유, 그 비유의 참신함과 절묘함, 그리고 간결하게 시작되는 서두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수필을 분석을 해보니까 비유가 모두 14가지나 나와요. 이 비유가 이렇게 많다는 점에 있어서 이 수필이 시적인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만 있지도 않지요. 비유 아니고 그냥 서술형 문장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필이라는 수필의 1, 수필은 청자연적, 비유죠. 청자연적, 그다음에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 그다음에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 다섯 가지죠. 그 다음에 수필은 가로수 늘어진 페이브먼트가 될 수도 있다. 페이브먼트. 포도죠, 포도. 먹는 포도 말고요. 이렇게 벽돌로 쭉 깔려있는 포장도로로서의 포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길은 깨끗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주택가에 있는 한적한 길이다 해서, 길은 길인데 페이브먼트. 이게 다섯 번째 비유고요. 그 다음엔 비유가 없어요.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오, 36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 이것도 비유이긴 한데, 딱히 비유인가 싶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36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 이것도 비유로 보면 여섯 번째.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오,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이건 비유가 아니고요. 수필은 흥미는 주지만은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는 아니한다. 비유 아니죠.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산책이 비유입니다.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는 것이다. 수필의 색깔은 황홀찬란하거나 진하지 아니하며 검거나 희지 않고 퇴락하여 추하지 않고 언제나 오나 우미하다. 이것도 비유적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좀 애매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빛깔 비유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겠어요. 수필의 빛은 비둘기 빛이거나 진주빛이다. 여덟 번째 비유입니다. 수필이 비단이라면 하고 또 비유가 나와요. 번쩍거리지 않은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다. 그 무늬는 읽는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 수필은 한가하면서 나태하지 아니하고 속박을 벗어나고서도 산만하지 않으며 찬란하지 않고 우아하며 날카롭지 않으나 산뜻한 문학이다. 이것은 설명이지 비유는 아닙니다. 수필의 재료는 생활 경험, 자연 관찰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무엇이나 다 좋을 것이다. 역시 설명이죠. 그 제재가 무엇이든 간에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과 그때의 무드에 따라 누에의 고치에서 나오는 애기 고치를 만들듯이, 듯이 했으니까 비유죠. 누에의 고치에서 나오는 애기 고치를 만들듯이 수필은 쓰여지는 것이다.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맥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수필의 행로이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거하고 비유가 또 나와요. 열 번째입니다. 차를 마시는 거와 같은 이 문학은 그 방향을 갖지 아니할 때에는 방향이 아니라 방향이죠. 방향은 어느 쪽 방향, 남쪽 방향이냐, 북쪽 방향이냐 이거고 방향, 향기로운, 꽃다운 그런 향기 말하는 거예요. 방향을 갖지 아니할 때에는 수돗물처럼 무미한 것, 역시 비유죠. 되어버리는 것이다. 수필은 독백이다. 역시 비유입니다.
소설가나 극작가는 때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져보아야 된다. 셰익스피어는 햄릿도 되고 폴로니아스 노릇도 한다. 그러나 수필과 램은 언제나 찰스 램이면 되는 것이다. 수필은 그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문학 형식이다. 그러므로 수필은 독자에게 친밀감을 주며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 역시 비유이죠. 편지와 같은 것이다. 덕수궁 박물관에는 청자 연적이 하나 있었다. 내가 본 그 연적은 연꽃 모양을 한 것으로 똑같이 생긴 꽃잎들이 정연히 달려 있었는데 다만 그 중에 꽃잎 하나만이 약간 옆으로 구부러져 있었다. 이 균형 속에 있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파격이 수필인가 한다. 이 꽃잎이 구부러지는 것, 눈에 거슬리지 않는 파격, 이 비유가 또 있죠. 이것이 마지막 14번째 비유입니다. 한 조각 연꽃잎을 구부러지게 하기에는 마음의 여유를 필요로 한다.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수필을 못 쓰는 것은 슬픈 일이다. 때로는 억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하다가도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죄스러운 것 같기도 하여 나의 마지막 10분의 1까지 숫제 초조와 번잡에 다 주워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4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렇다면 김정비는 이 수필을 어떻게 모방 혹은 이 수필을 어떻게 배워서 자기 나름의 글을 썼는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피선생님처럼 이렇게 비유가 많은 피선생님과 같이 산뜻한 비유가 많은 수필을 써보고 싶어서 잡은 소재는 우정입니다. 우정. 먼저 말씀드릴 것은 피선생님 원고는 200자 원고용지로 7장 길이입니다. 그리고 제 글은 9장 길이니까 길지 않아요. 이것이 1981년도 현대문학 7월호에 제가 발표를 했으니까 제가 80년도 3월에 데뷔를 했으니까 바로 다음 해에 작품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저는 비유를 많이 동원했어요. 그 비유의 개수가 선생님보다 많습니다. 선생님 아까 14가지로서 비유를 하시고 중간중간에 비유 아닌 문장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설명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25가지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11가지가 더 많아요. 이것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그것이 제가 잘 썼다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많긴 많아요. 우정. 우정은 은사시 나무다. 이 넓은 플라타너스다. 부신 눈꽃을 피워이고 탑인 듯 서 있는 우정은 겨울 향나무다.